시간에는 항암 치료의 발전상에 대하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는 약을 사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치료를 항암 치료라 그럽니다. 근데 항암 치료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뭐라고요? 그렇죠. 정상 세포도 다 같이 죽이는데 정상 세포를 죽이니까 이 세포는 독에 접촉해서 죽을 것 같으면 동시에 유전자 다 꺼져요. 자, 그러니까 정상 세포도 죽으면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없죠. 자, 그러면서 정상 세포 중에 가장 암 환자에게 중요한 세포는 어떤 세포예요? T 세포입니다. 면역 세포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항암제가 다른 정상 세포도 물론 함께 죽여서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를 약화시키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 정상 세포들 중에 항암제로 인하여 제일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그래서 제일 쉽게 잘 죽는 세포들이 바로 T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암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세포가 T세포인데 이 T세포를 죽이면서 암을 치료한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입니다. 모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천식 환자에게 천식약을 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 환자에게 혈압 올라가면 혈압약 주면 천식이 나빠지고 그런 식이에요. 네. 자, 암세포를 죽여서 암이 좋아진다? 그러면 뭐가 나빠져요? 면역이 약화돼요. 그게 모순이지. 그러면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항암 치료를 중단한다. 그러면 또 암은 나빠져. 그 암 나빠지면 또 항암 치료를 한다. 그러면 또 면역력이 나빠져. 그런 모순은 왜 생기는 거예요? 무 때문에 그런 모순의 그 순환, 모순의 사이클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래요? 원인을 치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면역력이 약해진 것이 원인이에요. 그럼 원인을 치료하려면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T세포가 강해지면 어떻게 강해지면? 생기를 받으면 강해져요. 그러면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다시 생산해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암은 나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받는 치료가 가장 합리적인 치료예요. 약물치료는 뭐예요? 모순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이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 감기약 먹으면 뭐예요? 바이러스가 좋아해 오히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나버릴 감기가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 모순이 있다. 의사들은 그런 모순을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의사들도 다 압니다. 항암제를 주면 정상세포가 망가져서 건강상태가 급격히 약화돼요.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T세포가 아주 더 예민하게 항암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면역력이 더 나빠진다는 것은 의사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할 때 병원에서는 피를 자꾸 뽑아요. 피 뽑는 목적이 뭐예요? 백혈구 수치를 검사하기 위해서. 백혈구라는 세포는 면역 세포를 통틀어서 백혈구라고 합니다. 네. 자,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백혈구 수치. 정상 수치가 7,000, 8,000, 9,000, 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는 백혈구 수치가 얼마였느냐. 그거 이제 딱 검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면서 자꾸 피를 뽑아요. 왜? 백혈구 수치가 어떻게? 얼마만큼 떨어지냐. 백혈구가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이 면역 세포 백혈구를 죽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검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치료 시작할 당시에는 8,000이었다. 그러면 이제 턱 시작하니까 그냥 일주일 만에 8,000이 5,000으로 떨어져.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또 일주일 후에 피검사하면 4,000이에요. 이제 4,000이 되면 병원에서 긴장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 하면 3,500. 그리고 또 하면 3,000. 그러면은 되게 더 용감하면 뭐 2,500까지 내려가면 되게 3,000에서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뭐 해요? 백혈구를 자극해서 백혈구 수치를 올리는 치료를 해요. 그러면 골수는 지금 항암제가 들어와서 백혈구 숫자는 자꾸 줄어드는데 또 이제 줄어들면 또 뭐예요? 또 백혈구를 또 빨리빨리 생산하고 또 자극제를 주는 거예요. 골수가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백혈구 수치가 또 한 4,000, 4,500 되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 그럼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중단하고 또. 그러니까 암 환자에게 백혈구 면역 세포가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면역 세포를 죽이면서 암을 치료하니까 그거는 비합리적이죠. 그렇죠. 그게 모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학계에서 이 암 환자가 온 세계적으로 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판에 참 의사들도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 모순적인 치료를 계속 하니까. 암 치료하면서 마음 편하게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예. 얼마나 항암 치료제들이 독하고 부작용이 심하지, 의사들이 더 잘 알죠. 예. 환자는 모르죠. 환자는 이제 처음 암 걸려가지고, 처음 항암제 치료한, 뭐,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잖아. 자, 그래서 그런 항암제를 제1세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First generation.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자. 근데 1세대 항암제는, 이제 1세대 항암제가 처음, 1세대 항암제를 처음 만들어 냈을 때는, T세포란 것이 뭔 줄도 모를 때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현대의학 의사들이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겨도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암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뭐예요? 전혀 몰랐던데. 왜? T세포가 뭔지도 몰라서. 네. 그래서
이 T세포라는 단어가 나타난 것도 제가 1967년도에 의고대학 졸업했어요. 그때는 T세포라는 단어가 없었어. 그래서 T세포의 특징이 뭡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특징, 여러분 봤잖아요. 예? 네? 특징, T세포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 다른 세포보다 뭐예요? 크기가 작아요. 자꾸 똘망똘망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세포의 모양 그 자체가 뭐예요?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T세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 의사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데 이런 세포들이 피를 뽑아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세포들이 꽤 많아요. 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름을 붙인다고 붙인 게 뭐라고 붙였게? small. small이 뭐예요? 작다. 작은. small. 그 다음에 동글동글하다. round. small. 라운드 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유치해요. 작은 둥근 세포. 뭐 합니까, 저 세포들이? 우리는 모른다. 이 판이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암세포 쪽으로 이 조그맣고 동글동글한 세포들이 모여든다. 왜 모여든지 몰랐어. 그래서 제가 67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70년대에도 몰랐어요. 1980년대 들어와서 80년대 중반쯤 가서 얘들이 작고 동글동글한 세포들은 이게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백혈구의 일종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무슨 세포라고 이름을 지을까? 그래서 이런 이 세포들은 모든 세포들은 다 어디서 생산되게? 골수에서. 그래서 골수에서 생산되는데, 이 T세포들이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제 이 T세포 말고 또 이런 세포가 있어요. 이런 세포들은 T세포가 아니고, 이런 세포들의 특징은 주로 박테리아, 이게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세포예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이쯤 있으면 이렇게 뭐를 뻗어내요? 박테리아가 있는 쪽을 손, 이게 박테리아라면 쫙 뻗어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처 오면 아가리가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지면 이 박테리아들을 그래 입을 탁 다물면 박테리아는 안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백혈구들은 박테리아를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과식을 하면 백혈구도 박테리아와 함께 죽어. 그래서 박테리아하고 백혈구하고 같이 죽은 그거를 고름이라고 그래. 고름. 맞아요. 고름 난다는 그 말. 그래서 이제 항암제가 들어오면 이런 뭐 이런 백혈구 저런 백혈구 T세포 특히 T세포가 본래 이제 암세포를 죽이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죽이는데 항암치료하면 뭐 백혈구들이 완전히 다 죽고 가니까 암세포 죽일 수 없죠. 그러니까 재발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치료가 막 끝났을 때는 암 사이즈도 푹 줄고,
찍어보면, 아, 좋아졌습니다. 이러지만은, 아무리 좋아 본들, 뭐가 약해졌는데? 면역력이 약해졌는데. 그러면, 암세포들은 이제 항암제 폭격이 끝나면, 여러분, 끝나면 암세포들은 대박! 그래요. 왜? 그 폭격하는 동안 숨어서 다 견뎠어. 그래서 이제 약 한 80%는 죽었어. 그런데 20% 살아남은 암세포들이 뭐라 그래? 대박! 이제는 우리 세상이구나. 왜? 이제는 T세포마저도 어떻게? 자기들을 억제하고 자기들을 죽이는 T세포마저도 완전히 나가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싹 우리 세상이다. 새롭게 자라자. 응? 그런데 환자들은 야, 암이 좋아졌어. 응? 의사가 축하합니다 그랬어. 그래서 환자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어. 그리고 또 삼겹살 처먹어. 또 소주 마셔. 알코올이 들어가면 T세포는 아주 잘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또 재발하고, 또 재발했습니다. 또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계가 1세대 항암제 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암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 깨달았어요. 깨닫고. 그래서 1세대 항암제는 여러 제약회사에서 많은 종류가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한 종류도 노벨상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 노벨상 심사위원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거 이 1세대 항암제 이거는 뭐 이거는 모순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노벨상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노벨상 수상위원회에서 너희들이 노벨상을 타고 싶거든. 그 면역력을 올리는 좀 다른 좀 뭐예요? 모순이 안 되는 합리적인 약을 좀 만들어 봐라. 그러면서 이 부작용이 없어야 되잖아. T 세포까지 죽이면 그게 무슨 약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런데 우리 의사들도 그 얘기를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노벨상을 타려면 어떤 약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일반 항암제를, 나 제 1세대 항암제를, 이 1세대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없애봐라. 그러려면 어떤 항암제가 나와야 돼요? 정상세포들은 안 죽이는, 암세포만을 죽이는 그런 항암제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지금 현재 현대의학에서는 1세대 항암제는 거의 한물 갔다고 봐도 됩니다. 1세대 항암제 가지고는 승산이 전혀 없어. 그래서 제 2세대 항암제를 만들어보자. 제 2세. 그래서 현대의학의 목표는 뭐냐 하면, 암세포만 공격해서 죽이는 그런 항암제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표적 항암제란 거예요. 표적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자, 우리 몸속에 세포가 있다. 이 세포막이고, 이 세포핵이고, 여기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있다. 그러면
여기 본래 예를 들어서 암세포도 여러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적 유전자로 어떻게 변질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질이 되면 우리는 변질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성질도 달라졌고 하는 짓도 달라졌고 모양도 달라졌고 그래서 그 뭐냐면 우리는 개명을 했다. 그래서 본래 정상적일 때는 이 이름이 이상구 세포였는데 암세포로 변화나서는 이 쌍구 세포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문패를 바꿔 달아야 돼. 그래서 그 문패가 표적입니다. 이 집에는 누가 산다라는 문패를 표적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여기 이 집에는 암세포로 변하기 전에는 그냥 이런 문패가 있었는데 변하고 나서는 뭐예요? 이런 까칠한 문패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요거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상구가 암 환자로 암센터에 연세 암센터에 왔다. 그러면 무슨 항암제를 쓰면 좋을까? 그러면 이상구의 암을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 암을 조금 떼내 가지고 무슨 검사를 해요? 문패 검사를 해요. 그 암마다 다 문패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는 이유는 어떤 문패가 달려 있냐, 붙어 있냐, 그거를 그 문패를 표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는 이런 예를 들어서 폐암이면 폐암인데 폐암 중에 제일 흔한 문패가 이거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문패를 가진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표적 항암제를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상구가 가진 암세포도 그 문패고 똑같은 문패냐? 이걸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문패 검사, 그걸 표적 검사. 그래서 아유 다행히 다행히 약이 나와 있습니다. 약이 개발이 안 돼 있으면 뭐예요? 쓸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산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뭐가 된다? 산돼지가 돼요. 유전자는 이 환경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또, 그 상아, 근산 상아가 나오던 코끼리도 어떻게 내면의 변화가 있으면 상아가 없어야 안 죽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상아 유전자를 꺼줘요. 그래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여기에 딱 맞는 표적을 공격하는 자 어떤 항암제를 만들어내면 되겠어. 자 이게 이제 항암제인데 이 항암제가 어떤 항암제면 되겠어? 요렇게 만들어요. 요거를 가지고 그래서 요거 한번 어떻게 돼요? 네 이게 쫙 와서 여기 탁 박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약이 항암제가 다른 데는 안 가고 뭐예요?
다른 데 가봐도 여기 박힐 데가 없잖아. 그럼 여기는 쫙 박히게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 확 박혀서 이 암세포만 죽이게 돼 있어.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 나왔을 때 노벨상을 받을 뻔했어요. 놀랍잖아요. 근데 이제 이 표적항암제 문제점은 첫째, 사람마다 이문패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그 맞는 문패를 가진 약을 만들기는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문패 종류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같은 폐암이라도, 같은, 간암이라도, 같은 유방암이라도, 다 같은 약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패가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다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야. 그리고 꼭 유전자, 그 비싼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이 문패가 어떤 건지 검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야, 이게 일반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노벨상 대상으로는 좀 힘들겠다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자, 보세요. 어떤 문제가, 이거를 실제로 꼭 같은 문패를 가진 아주, 요게 뭐가 맞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궁합. 궁합이 딱 맞아. 예. 네. 그래서 궁합이 맞아서, 잘 사용하니까 끝내주게 들어. 잘 들어.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암세포는? 암세포는, 이야, 이 약이 들어오니 우리는 뭐요? 우리는 그냥, 막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뭐요? 상아가 긴 것 가져오니 뭐요? 막 죽어. 그러나 상아가 뭐요? 없도록 하잖아. 그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요런 문패를 가진 암세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문패를 바꿔버려. 그러니까 여기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요런 문패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쑥 찔러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찔러 넣죠.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효과가 없어지는 현상을 내성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금방금방 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 표적체 치료제가 꼭 맞는 게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축하합니다. 환자한테 감사합니다. 이제 살은 거 같아. 그래서 그 약을 써보니까 뭐예요? 암이 8cm짜리가 있는데, 막, 첫 달 딱 써보니까 막, 암이 4cm 푹 주는 거야. 두 번째 달, 첫 1개월은 4cm가 줄어버렸는데, 두 달째 쓰니까 뭐예요? 4cm가 줄었으면, 여러분, 두 달째 쓰면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지. 근데 안 없어지고, 4cm가 남았는데, 3cm밖에 안 줄었죠. 그 무슨 말이에요?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금방 유전자 바뀌는 거는 금방금방이에요. 예. 네. 여러분, 그, 농약을 써도, 그렇죠? 올해 새로 나온 농약, 쓴 벌레가 어떻게, 벌레들 금방 죽어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쓰면 잘 죽어, 안 죽어? 다음에 써도 이제 대충 죽어. 근데 되게 한 3, 4년째 되면, 끄떡도 안 해. 그거는 벌레들도
유전자. 그래서 항생제 내성자. 박테리아들도 꼭 같은 항생제를 계속 쓰면 그 다음에는 속에서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박테리아들이 싱큼도 안 해.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암세포도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2세대 항암제가 쟤를 표적항암제인데 대개 한 4개월 동안은 와, 잘 됐네. 이거 뭐. 근데 5개월째부터는 듣는지 안 듣는지 대개 그래서 6, 7개월 되면 거의 대부분의 표적항암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도 계속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써도 암이 안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뭐냐 이 약을 끊어버리면 또 암이 더 커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암이 더 커지지 않도록 더 전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무슨 수밖에 없어요. 생기 맞는 뉴스타트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다. 자, 그래서 2세대 표적항암제도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항암제도 앞으로, 장래가 뭐예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속 발전할 수가 없다. 왜? 아무리 세약을 만들어내봐요. 암세포 쪽에서도 뭐예요? 금방 거기에 대처한다. 자, 그래서 이제 몇 세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3세대. 3세대 항암제. 자, 이 3세대 항암제가 쟤를 우리가 이제 의학계에서 이거를 면역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면역 항암제. 이제 이래가지고 면역 항암제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볼 때, 이야, 이때까지, 응? 이때까지 이 1세대 항암제나 2세대 항암제는 면역력 강화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노벨상을 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는 뭐 하는 거냐? 면역력을 어떻게? 강하게 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항암제다. 이러니까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이야, 너희들 이제 약 같은 거, 약 같은 약을 뭐요? 좀 가치 있는 약을 만들어냈구나.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덜컥 줬습니다. 근데 지금 노벨상 값을 뭐예요? 전혀 못하고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 자, 첫째,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배운 대로 하면, 이 면역 항암제도 물질이에요, 물질. 이게 이제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제가 이제 곧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지금 암 환자들이 면역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암 세포를 못 죽이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생기 플러스
여건, 기본 여건. 좀 이렇게 총기 있게 좀. 그 이게 턱턱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 때는요 맨날 똑같은 질문만 합니다. 답이 똑같이 생기라는 답이 나오도록 질문하는데 매번 여러분들은 새로운 질문인 줄로 알아.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 상당히 눈치 빠른 똘똘한 여자를 얻은 것 같아요. 자, 면역력이 약해진 이유는 그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암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서 그렇다. 그러므로 면역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생기가 필요하고 그 생기를 유전자들이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뉴 스타트라는 여덟 가지 뭐예요?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길밖에는 없어. 뭐 다른 뭐 돈 주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생기를 돈 주고 팔 수 있다면 제가 생기 장사하죠. 그런데 생기만은 완전히 공짜 중에도 그런 공짜가 없어. 우리 건강에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이 뭡니까? 기본 여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 안 마시고, 운동 안 하고, 건강식 안 하고, 병 낫겠습니까? 안 낫죠. 그래서 물, 공기, 예, 뭐 현미 이런 거 다 뭐예요? 별로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병 치유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전혀 비싸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질병치유와 건강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해도 뭐밖에 없어요? 생기밖에 없어. 생기는 공짜입니다. 김정은이 같은 놈한테도 공짜를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한테 더 공짜지. 예.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이거는 공짜구나.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으면 되는 게 생기라고. 그렇죠? 그걸로만 면역력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세대 항암제, 면역 항암제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었길래 어떤 환자에게는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콱 강해져요. 이제 면역 항암제 치료를 하면 모든 환자들이 암 환자들은 거의 모든 암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화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면역 항암제를 다 먹여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게 왜 듣느냐? 이런 아주 이상한 물질을 만들어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T세포들이 피 속에서 이런 암세포를 만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요게 이 노란 세포가 T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갈색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T-cell, 그 다음 이 갈색 세포는 cancer cell, 네, 암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와 T세포는 피 속을 흐르다가 혈관 속에서 이렇게 만나요. 마주쳐요. 마주치면 모든 세포들은 T세포에게 자기 신분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암세포가, 암세포의 신분증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주민등록증인데, 그러면 암세포들은 모든 다른 세포들이 다 여기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분증 검사하는 창구가 많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예. 네. 그래서 다른 세포들은 이거 없어요. T세포는 특히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뭐, 코로나 예방접종 받았냐, 안 받냐, 이거. 예? QR코드. 검사하듯이 그거 똑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암세포는 자기 자신을 속이질 않습니다. 나는 암세포입니다라고 정직하게 신분증을 보여주면 T세포는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recognize라는 말인데, recognition이란 말은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인식. 그, 인식 신호, signal. 그렇죠? 그래서 인식 신호를 탁 받고, 너는 암세포구나. 라고 T세포가 어떻게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식하고 나면 T세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왜 이 사람 몸에 있냐? 너는 이 사람 몸에서 살면 안 돼. 그래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죽이게 되어 있냐 하면, 첫째, 이제 이렇게 신분증 검사를 해서 암세포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 여기에 창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민원 창구가, CD28이라는 창구가 있는데, 이 창구에 이제 인식을 하고 나면 이 암세포가 어떻게 하냐 하면, 요거를 이 B7이라는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작성해 가지고 이 CD28이라는 민원 창구에 접수를 시킵니다. 아시겠죠? 접수. 그 접수시키는 거를 뭐라 그러냐? Activation 신호, 활성화 신호. 뭐가 활성화돼? T세포가 활성화돼야 돼. 활성화돼가지고 되면 이 T세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런 이 세포핵이죠. 이 세포핵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암세포 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주입시켜줘. 그러면 어떻게 돼? 네. Destruction of cancer cell. 암세포가 파괴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B7이라는 서류를,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 창구에다가 제출해야 돼. 접수를 시켜야 돼. 그러면 저 B7이라는 서류는 뭐를 원하는 서류예요? 사망 신청서입니다. 나는 죽을래요. 그런데 이런 일은 건강한 사람 몸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몸에서는
암세포들이 이제 T세포를 만나면 내가 암세포인데요. 그래 놓고 뭐예요? 저는 이분 몸에서는 못 살겠어요. 왜? 이분은 맨날 생기가 넘치고, 술도 안 먹고, 삼겹살도 안 먹고. 그래서 이분은 T세포들이 다 똘똘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이 사람 몸 안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저를 어떻게 죽여주세요. 이제, 자, 이러니까 암 환자가 왜 암 환자가 될게요? 암세포가 사망신청서를 접수 안 시켜. 왜? 살만하니까. 왜 살만해요? T세포들이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는 자연항암제를 생산할 수가, 뭐요? 없는 어리버리한 바보 T세포로 돼 있어. 그러니까, 아, 이런 T세포,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 사람 몸에서 뭐예요? 아, 앞으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망 신청서를 접수 안 시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참 놀라운 걸 이제, 그러니까 이 암세포하고 T세포의 균형이 아주 예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세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생기를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T세포가 조금이라도 활발해지면 암세포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고민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람 몸에서 안전하게 계속 살아나갈 수 있을지, 뭐요? 모르겠네. 그러면서 암세포들이 몸 조심합니다. 막 안 돌아댕겨요. 그래서 이제 T세포들이 조금 더 유전자가 켜져서 조금 더 활발해지면 암세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활동 정지. 근데 그런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부른다. 암 동면. 그래서 암이 여러분이 아무리 말기암이라도요, 말기암이 돼서 이 정도로 계속 진행한다면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라고 해도 그거는 뉴스타트를 조금이라도 해서 생기를 조금이라도 받으면서 T세포가 조금 강해지면 이게 암세포들은 이제 숨어서 활동 정지. 그래서 동면 상태만 되면 그 동면 상태, 암이 계속 말기 상태는 말기 상태예요. 그럴지라도 그 상태로는 통계적으로 하면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못 살지라도 암이 동면 상태로만 데려갔다면 그거는 1년, 2년, 3년, 5년, 10년도 갈 수 뭐예요? 있어요. 동면 상태만. 암이요. 완전히 안 날지라도. 그걸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다가 이제 T세포가 더 깨어나가지고 유전자가 더 잘 켜져가지고 자연항암제를 생산하게 되면 그러면 그 숨어있던 동면하고 있는 힘없는 암세포들을 T세포가 찾아내서 이제 죽이러 가면 그때 이제 암세포들이 뭐라 그럴까요? 예, 죽여주세요. 우리 서류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참 신사적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죽는데, T세포가 무조건 가서 죽여버리는 게 뭐예요? 아니에요. 암세포 쪽에서 T세포를 볼 때, 아하, 우리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죽여 달라. 암세포는 나쁜 세포니까 T세포는 좋은 세포가.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T세포 확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만들어놨어. 신사적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암 환자들의 현재 상태는 암세포들이 뭐예요? B7이라는 서류 작성해서 죽여주십시오 하는 민원을 제출하지 않는 상태다, 이 말이야. 자, 요거를 아는 거야. 요거를 과학자들이. 하하. 암세포들이 저 B7이라는 저 사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T세포가 암을 죽여주는구나. 요걸 알았다고, 요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한 결과 요거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 면역학자들이 대박이다, 이거는. 왜? 자, 왜 암 환자들에게는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인다고요? 사망신청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약회사 사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렇지. 암세포가 이거를 제출을 안 해. 그러면, 제약회사 사장, 너희들 다 모아놓고, 응? 너희들이 이거를 떼내가지고, 응? 아시겠죠? 이게, 이 물질을 제일 면밀하게 검토해. 그래가지고, 이거 비슷한, 뭐요? B세포, 이 B7에, 이 물질과, 아주 유사한 물질을 만들어내봐. 진짜 베기는 아니야. 진짜 베기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재밌는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위조 서류를 만들어. 그래서 만든 게 면역학자예요. 위조 서류. 그래서 T세포를 속이는 거야. 응. 그럼 뉴스타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 면역력이 뭐예요? 점점 강해져. 그렇죠? 생기를 받고, 운동을 시작하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이러니까 생기가 자꾸 들어오면서 T세포 속에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반짝반짝 켜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야, 점점, 이제 오늘이, 자, 5, 6, 7, 8, 9, 10. 아, 6일째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3일 정도까지 가면, 갈 때까지는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사람 옛날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근데 그 뭐 작심삼일이더라. 작심삼일이더라. 근데, 이번에는 3일이 지나도 뭐예요? 아, 이 사람이 더 재밌어 해. 더 즐거워. 그 암세포 눈치를 가만 보니까 이게 작심삼일로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오늘까지, 오늘 6일째니까. 그리고 내일 정도 7일째가 되면 이 사람은 이런, 새로운 생활 습관과 새로운 생각과, 그렇죠? 이 새로운 내면의 환경을 지금
자꾸 개선해 나가는데 이 사람은 후퇴할 도로 바꾸어서 옛날로 돌아갈 기색이 전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 이렇게 대답조차 안 하고. 안 되겠어. 그러면 T세포들이 뭐요? 자, 서류 작성하자. 이래서 아마 내일쯤 접수를 할 예정일 거예요. 아시겠죠? 아, 네. 그래서 이 접수를 시키려면 이 생기가 왕성해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생기가 올라가면 암세포의 사기는 뭐예요? 자꾸 눌려서 기를 죽여야지. 기싸움이니까 알고 보면 기싸움.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 비싼 돈 받고 이제 위조 서류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주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T세포들은 아이고 암세포 맞나 뭐라 그러게. 네가 암세포 맞지? 예, 저 암세포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기가 괜찮아? 이 사람 몸 안에서? 그럼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게. 예, 살만하죠. 아시다시피. 그럼 T세포는 뭐라 그러죠? 나는 죽을 맛이야. 나는 이 사람 몸에서 살기 힘들어. 맨날 괴롭혀. 삼겹살이나 처먹고. 신경질이나 내고. 짜증이나 부리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쉬워.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설명하면, 예. 네. 할머니들도 알아듣는다니까요. 제가 알아들으니까 할 말 없죠. 마누라 잘 골랐어요. 아마 돌아가신 그분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상원님 아주 힘 잘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정말 우리 이분은 보니까 화끈해요. 간이 상당히 나빠져 있었거든. 근데 이제 여기 지난달 며칠 날 오셨더랬죠? 상담하러? 한 일주일, 여기 오기 일주일. 예, 그러니까 11월 28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에. 그래서 강의 잘 듣고 그러면 뭐, 이 정도 나쁜가는 금방 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이분은 그걸, 아, 그래요. 그래도 강의를 막 들으면서 이제 현미밥 먹고 운동하고. 그래, 오는 직전에 간 검사를 해볼게. 다 났어! 벌써 다 나버렸어. 그렇게 생기만 돌면 금방금방, 편해요. 회복해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전립선 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최근에 한 며칠 전에 전립선 암이 다 퍼져가지고 정말 이거 뭐 그래서 PSA 수치가 130 몇이 나왔어. 예. 네. 그게 정상 수치가 뭐 4,
뭐 높아봐요 5.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138인가?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검사하니까 116. 그래서 257기 지난 9월 달에 왔다 갔어. 아, 그렇지. 10월 달이구나. 10월. 11월, 그렇지. 10월 달. 요 며칠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116이던 PSA 수치가 116 같으면 이 암 상태가 상당히 암이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암이 활발하면 그 PSA라는 prostate specific antigen이라고 합니다. PSA라는 물질을 많이 생산해내요. 그 이제 암 수치라 그래. 그래 암 수치가 굉장히 높아. 너무너무 높아 높아도 세상에. 그 암이 상당히 심한 환자도 뭐 높아봐야 뭐 15, 16 이렇게 올라. 이거는 10배로 올라가 있네. 140, 116이야.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검사를 해 보니까 세상에 저 기억을 못해. 1도 아니고 0.02가 나왔어. 세상에 0.02.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그거를 다 그 우리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질문을 해 오셨더라고. 그 제가 보, 와,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어. 그 제가 자세하게 그 답변을 드려놓는데, 한번 참고해보세요. 홈페이지 들어서 게시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 T세포가 어수룩한 T세포일수록 위조 서류에 넘어갑니다. 네,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우와, 네, 이렇게 하다가 자꾸 반복해서 위조 서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위조야. 그래서 반응 안 해요. 그런 겁니다. 왜 생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3세대 항암제도 물 건너 간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이게 진짜가 아니잖아. 뉴스타트는 뭐예요? 진짜라니까 진짜. 네. 재주를 부리는 게 아니라니까. 기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진리 아닙니까? 진리. 그렇죠, 진리.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선 아닙니까? 선. 아무리 어떤 나쁜 인간이라도 조건 없이 사랑해서 생기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좀 믿어달라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제 4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도 이 위조 서류 가지고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알게 되었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 제 4세대 항암제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그 사진이 있어요. 얘가 오래간만에 병원을 갔어. 초등학교 1학년. 제목, 병원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가.
나이는 속일 수가. 재밌어요. 자, 4세대 항암제. 자, 4세대 항암제는 어떤, 이제, 우리 의학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약을 만들어 낼 것인가. 지금 이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4세대 항암제를 아마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일 수도 있어요. 그, 카이스트에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온 세계에서 다 이 4세대 항암제를 만들어야. 이거는 암세포 죽여봐야 뭐예요? 소용없더라는 걸 이제 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위조 서류로 죽여봐도 안 되고, 표적 항암제로 죽여봐도 그것도 별 볼 일 없고, 일반 항암제는 더더구나 별 볼 일 없고, 암세포를 죽여가지고는, 암세포들도 죽이면 안 죽으려고 뭐예요? 애를 써서 자기들이 변하니까, 금방 내성이 생기고, 아예 죽여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죽이고 치료한 암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제4대, 4대.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자꾸 똑똑해지는 거야. 아, 죽이면 죽여봐야 소용없구나. 그럼 안 죽이고 하는, 암이 낫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암세포를 그대로 놔놓고 안 죽여. 암세포는 본래는 무슨 세포였어요? 정상세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정상이던 세포가 유전자가 변해서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됐으니, 이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reverse입니다. reverse. 아시겠죠? 그래서, 복구, 회복, 그걸 revers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암이 정상으로 복구, 돌아간다. 복구 현상.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인정을 했어요. 옛날에는 뭐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간다고 웃기고 있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야. 왜? 이제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로 일단 변질된 세포라도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진짜 방법은 뭘까요? 생기요. 그렇지. 뭐. 아, 생기라 하면 맞다니까. 그때 여러분 또 진짜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렇군요. 좀 생기 외에는 방법이 뭐예요? 없구나를 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머리 아무리 굴러봐야 소용없어. 자, 그래서 cancer reversion. 아, 이름도 좋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뉴 스타트 하고 있는 거는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암세포 뉴스타트 하고 있으면 암세포들이, 야,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정상으로 뭐요? 돌아가자. 이래서 생기고, 그런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생기가 필요해. 그 생기가 필요하고 기본 여건이 필요해. 그리고 뉴스타트만 하면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제4세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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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야. 하나님은 다 그런 준비를 해 두셨다. 그러면 여러분, 변질된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바뀌려면 그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암세포 회복 물질이 필요해. 그 회복 물질이 있게 없게? 있어요. 왜? 그게 있어야 회복이 돼. 그런데 그 정상세포로 다시 돌려놓는 회복물질, 복구물질을 생산해내는 뭐도 준비돼 있게 없게? 유전자! 네, 유전자. 그런 유전자가 있게 없게? 있어요. 네, 있다고. 그 유전자만 켜지면 복구물질을 생산하면 암세포가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돼 있어. 네. 이 뉴 스타트는요, 끝내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이상구 작품 아니에요. 자, 리버전이란 말은 역전한다, 전환한다, 되돌아가기. 회복, 복귀. 그래서 암 복귀 현상을 이용하는 그런 항암제가 제4세대 항암제다. 자, 여기 보면 요 세포는 암세포예요. cancer cell. 이 암세포가 다시 reversion, cancer reversion이 되면 뭐가 된다? normal cell. 정상 세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이 암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높은 문턱을 넘어야 돼. 아리랑 고개를. 아리랑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이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해주면 이 암세포가 정상으로 쉽게 돌아갈까요? 낮춰주면 돼, 이 고개를.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 여기 보니까 다섯 가지, 예? 이런 물질들이 있어. 요 물질들이 충분히 생산되면 요 고개가 뭐예요? 아리랑 고개 내려가, 낮아지는 거야. 근데 암 환자들에게는 요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꺼져 있으니까 아리랑 고개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그 너무 고개가 높아서 정상세포로 돌아가기 어렵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과학자들 생각에는 뭐예요? 이야, 대박!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들을 뭐예요?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요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찾아내자.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예, 네, 제약회사에서 그 유전자를 자극해가지고, 유전자 공학적으로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가지고, 암 환자한테 뭐요? 주사를 주면 고개가 낮아지죠? 그러면 돌아갈 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성공했다 칩시다. 성공했다 치면 이 주사 아무나 못 맞아요. 엄청 비쌀 거예요. 주사 한 방에 아마 한 천만 원씩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돈이 있다. 나 돈은 걱정 없어. 그러면 된 거예요? 나 이건이다. 어?
그거 된 거 아닙니다. 왜 된 게 아니야? 자, 이거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져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저 유전자 켜줄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안 하고, 대용품을 어떻게? 주사로 주자, 이거예요. 그럼 주사 한 방 해서 주사를, 일주일에 두 번씩, 두 달을 맞아라. 그러면 이제 아리랑 고개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 돌아갔다 합시다. 그래서 암이 없어졌어. 우와! 짜장! 암세포는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갔어. 그런데 암세포가 수억 개가 있어. 그런데 막 10억 개가 있는데 9억 개는 돌아갔어. 그런데 1억 개는 뭐예요? 안 돌아갔어. 그럼 보면 여러분 10cm짜리 암이 뭐예요? 1cm로 줄었다. 그럼 난 거요? 또는 0.5cm로 줄었다. 0.1cm가 됐다. 어떻게 될까?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유전자는 계속 어떻게?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 켜졌어, 안 켜졌어? 안 켜졌어. 왜 생기 안 들어왔어? 뉴 스타트 안 해? 재발할까 안 할까요? 재발하면 또 주사 맞고 똑같아요. 여러분 근본적 문제점은 해결이 안 됐어.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뉴 스타트밖에는 없구나. 예. 예. 나를 만드신 하나님 밖에는 뭐요? 없구나! 예. 이래야, 이거를 깨달을 때, 아, 하나님이란 분이 그냥 장난이 아니야. 그렇죠? 철저히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이 최고의 생명의 길이구나.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자. 내가라는 말은 그 무조건적 사랑. 성경적 용어로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 내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기다, 생명이다. 여러분, 그 말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지. 그래서 이런 거를 깨닫고 보면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확실히 감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의존할 곳은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그럼 하나님한테 가서 또 잘해드려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이야, 이 자식이 이제야 내 품에 돌아왔구나.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어. 내가 준 재산은 어떻게 했어? 안 물어봐요. 돌아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버지는 어떻게?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도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그래,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구나.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은 이미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그거를 깨닫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야? 아, 이제 왔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내 아들 예수를 그렇게 피 흘리게 했는데 네가 그걸 모르고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야 뭐야? 돌아왔구나. 잘 왔다. 나하고 영원히 뭐예요? 우리 천국에서 잘 살아보자. 여러분,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 모두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확신하시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병이 안 낫고 눈을 감아도 뭐예요?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된 겁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그래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네, 할렐루야.